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 후보 지역 주민들은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이전을 막으려는 지역 국회의원 사이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펄쩍 뛰고 있는 무안군과 경기 화성시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싸움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와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2개.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과 수원무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기한을 못 받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각 절차별로 국방부 처리 의무 기한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 사업을 이전 사업 비용을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등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군 공항을 옮기려는 지역과 반대하는 후보 지역 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저는 군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피해를 떠넘기는 군공항 이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반대 운동이 지역을 넘어 정치권, 환경단체, 농민과 어민들까지 확산되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 군공항 이전 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